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주식회사 세무 의뢰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입력하시오. 단, 과세표준 명세 작성 및 부속서류 작성과 예정 신고 누락분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을 생략한다. 시험 볼때 이제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페이지 하단에 있는 과세표준 명세가 있는데 그거 작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고서 각 칸에다 넣게 된다면 그 칸에 있는 내용 중에서 부속서류가 들어가는 거는 같이 작업해야 되는데 그거 작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정 신고 시에 누락한 게 있다면 그 누락과 관계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면 가산세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한다 이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해당되는 칸에다만 넣어달라는 거예요. 넣을 때 과표 명세는 이제 입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세도 입력 안 하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을 띄워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무 을입니다. 자, 세무 을인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메뉴 부가가치 신고서 부속 명세 부가가치 1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칸을 잘 보시고 해당되는 칸에다가 들은 대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날짜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물건 사고 판 거라고 그랬죠? 이를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라고 그럽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쳐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 자료부터 있습니다. 매출 자료는 이제 상단에 넣는 거죠. 빨간색 부분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액 3억 7천,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세금계산서 전자로 발행한 매출액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부가세 신고서 몇 번입니까? 1번이잖아, 1번. 1번. 그래서 여기 공부하실 때 번호 1번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채점할 때도 편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3억 7천을 넣고요. 그 다음에 세액 자동으로 10% 나온 걸 확인합니다. 세율이 있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매입 쪽은 세율이 없는데요. 세율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어, 없, 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입의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과세, 영세 다 받은 걸 넣다 보니까 과세면 10%고 영세면 0%인데 이게 과세 받은 건지 영세 받은 건지 한꺼번에 몰아서 넣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서 서식에도 그거 한꺼번에 몰아서 넣다 보니까 여기다 100분의 10, 100분의 0 이런 거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세율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입력이 자동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세는 10%를 넣어주고 영세는 입력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과세 매출이 있죠? 2200.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이거는 신용카드만 발행하고 물건을 팔았다 그런 거예요. 그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빼서 2천만 원을 넣어주시고 엔터 치면 부가세 200이 보입니다. 확인만 하면 돼요. 3번이나 되는 거죠. 다음 거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현금 영수증만 발행한 겁니다. 과세 물건을 팔았어. 부가세 포함해서 770. 이것도 같은 자리잖아요.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한 건씩 넣게 되는 일이 대다수고요. 그럴 때 만약에 같은 자리다 그러면 합산해서 넣으면 돼요. 부가세 빼서 합산하는 것이므로 700을 합산하니까 2700이 되겠죠. 그러면 옆에 27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만 발행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발행 공제가 있어요. 그게 19번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그런다면 그걸 19번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요. 여기다 부가세 포함해서 넣게 되니까 이걸 더하겠죠. 더하면 2970 이렇게 쳐서 넣어야 됩니다. 자, 법인은
여기에 세액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제가 없으므로 여기 이제 비워두는 거고 입력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카과 현과로 매출의 카과 현과로 입력을 하면 3번 자리하고 19번 자리에 표시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제품 원가 80, 시가 100만원짜리를 거래처에 선물로 무상 제공. 자, 이런 표현에서 복습한 대로 이게 뭐냐면요. 재화의 공급 중에서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의 사업상 증여. 거래처에 준 거니까. 사업상 증여라고 쓰시고,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이므로, 즉, 공급으로 보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가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런 거는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잠깐 읽어보시면,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제공한 것들은 그런 거는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공급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즉, 회계의 거래 대상은 맞지만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전표 입력하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넣어야 되죠. 전표 넣을 때 14번 건별로 넣는 거고요. 우리 이제 신고서 작성이 못하다 보니까 직접 쳐서 넣는 것이므로 이 100만원을 쳐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4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부가세 10% 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당사의 원재료 이걸 50만원에 사왔는데 대답하면 60원 받는 거예요. 이쪽에는 제품 80만원을 만들었는데 내답하면 100만원 받는다는 뜻입니다. 직원 봉유생 목적으로 사용했다. 당사가 재료를 사서 과세로 만들어서 팔면 그 부가세 공제해준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업하는데 쓰긴 썼어요.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가공급이라고 합니다. 자가공급인데 부가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의 자가 공급은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교재 앞뒤를 봐야 됩니다. 이론편을 펼치셔 가지고 간주 공급을 펼치세요. 간주 공급. 지금 다시 한번 학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자가 공급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 세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했을 때. 지문을 읽어보면 원재료를 면세 사업에 썼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사용. 승용차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건데 승용차가 아니죠, 지금 원재료는.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을 때. 그럴 때 신고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으므로 11번 과세로 입력함으로 지금 현재 너는 간주 공급 자리 4보다 늦지 않습니다. 이건 공급이 아니라는 말이요. 자가 공급은 맞지만 자기 사업에 썼으니까 자가 공급은 맞지만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가공급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데 다음에 세 가지에 한해서만 공급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세 가지 면세 사업을 위해서 썼을 때, 그 다음에 비영업용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을 때 이때만 공급으로 보고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쓰거나 또는 뭐 우리 회사에 그 기계 같은 거 있는데 우리 회사 물건을 가져다가 그 기계를 수리하는 데 썼거나 뭐 이런 것들 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썼거나 이런 것들은 자가 공급에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세 가지 항목이 아니므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회계 처리는 해야 되겠죠. 타계정 대체 회계 처리는 들어가야 되지만 신고사항은 아니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제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만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런 편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직수출이죠. 직수출은 6번에다 입력한다고 그랬어요. 수출이니까 0세고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니므로 6번 자리에다가 여기에다 1억을 입력합니다. 자, 0세 유림으로 부가세가 안 찍힙니다. 그 다음에
예정 신고 기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 300만 원, 예정 신고 시 누락했다. 그래서 이걸 누락하게 되면 즉시 수정 신고하거나 확정 신고할 때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거든요. 확정 신고 시 반영해서 해도 수정 신고로 봐줍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주로 후자를 많이 쓰는 거죠. 확정 신고 시 반영해서. 이럴 때 가산세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가산세는 이제 생략하라고 그랬으니까 입력만 하시면 돼요. 매출의 누락분을 입력할 때는 이제 7번 자리에다 입력하는 거고 7번 오른쪽에다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자리를 보면 과세분이고요. 32, 33번 중에 하나에다 넣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으므로 32번에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300만원 부가세 10% 예, 30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기, 이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 2200을 전액 회수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부가세 포함해서 써준 겁니다. 작년 2기에 확정신고할 때요. 확정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대요.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는 거는 그 전에 물건을 외상이나 어음받고 팔고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거래처가 파산 이렇게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그 부가세 공제받고 싶어서 공제신청해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이기 확정신고 시에는 그걸 받고 싶어서 이 8번 자리에다 음수로 썼을 거예요. 음수로 마이너스 200을. 근데 얘가 지금 회수됐대요. 회수되면 대금을 다 받았으니까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자리에다 양수로 입력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다 양수로 부가세 200만 원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자료입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2억 3천이 있다. 부가세 별도. 부가세 10%란 말이고요. 2,300이란 말이죠. 그 2억 3천 중에 5천만 원은 2000cc 5인승 승용차 구입액이고 부가세 별도. 1억 8천은 전부 일반 매입액인. 이것도 부가가치세 별도를 말하는 거죠. 두 개 더하면 2,300이잖아. 2억 3천이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몇 번에 넣어야 돼요? 10번하고 11번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하고 고정을 구분해서 넣어야 되고요. 고정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승용차가 고정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5천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과세도 여기다 넣고 영세도 여기다 넣다 보니까 세율이 안 찍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까지 부가세가 있는 거는 부가세까지 쳐서 넣는 거고 부가세가 없으면 예, 안 넣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반 매입분도 1억 8천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1억 8천을 예, 10번에다 넣어야 됩니다. 일반 자리에다. 이렇게 넣고 부가세 1,800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2억 3천이 보여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게 일반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해서 예, 입력을 합니다. 이 중에서 2000cc급 5인승 승용차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몇 번 넣으라고 했어요? 16번. 그래서 16번에 한 번 더 넣어야 됩니다. 16번은 오른쪽 2페이지에다 넣는 거고요. 이게 2페이지입니다. 오른쪽 자리가. 전액 공제 못 받을 때 49번 자리에다 넣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5천만 원에 500을 넣습니다. 3개 안 나옵니다. 자동으로. 예. 표시가 안 돼요. 예. 오른쪽에 넣으면 왼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는 공제 안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넣는 거고요. 예, 그 밖에 공제받는 거 14번에다 넣어서 15번에 다 더한 다음에 16번 거 빼서 나번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예, 나번이 공제받을 매입세액입니다. 그 자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잘 보고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부가가치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이 440만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제받았다는 거는 이 원재료를 구입하고 물건을 사왔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왔다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온 물건에 신용카드 전폐로 받으면 공제해준다라고 돼 있죠. 그거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440 나왔는데 그거 14번에 넣는 거예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자리에다가 이 자리. 14번은 2페이지 작성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40번, 41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 넣는 거예요. 온제로니까 일반 매입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반 매입에다가 그 금액 얼마를 넣으면 되냐면 400 그리고 옆에 40 이렇게 쳐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세금 계산서 매입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다라고 그랬고요. 매입에 누락된 거는 12번이라고 그랬죠? 12번의 오른쪽 자리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 매입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 12번의 37번 자리에다가 1,000만 원의 부가세 100만 원 넣어줍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므로. 자, 그 다음 두 개 남았습니다. 일기 예정 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 10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 신고 시에는 환급이 안 되므로 이걸 확정 신고할 때 환급 못 받은 세액이 있으면 21번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번에다 100만 원 넣습니다.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에서 전자신고 세액 공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자신고 세액 공개를 받고자 할 때는 18번에다 넣는다고 그랬고 18번은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아무데나 이렇게 누르시고 오른쪽 18번에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눌렀는데 18번이 보이고 있어요. 16번과 18번이 같이 나오니까 16번을 눌러도 18번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53번 자리가 넣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만원이거든요. 만원을 쳐서 넣어주는 거예요. 53번 자리. 이렇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 볼 때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꼭 저장을 누르고 나오셔야 돼요. 이 저장 버튼 눌러서.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학습을 할 때 뒤에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연습을 해야 되니까. 가산서까지 다 연습해야 되므로 저장을 한번 하시게 된다면 그럴 때마다 저장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 볼 때는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학습할 때는 저장을 누르지 마세요. 시험 볼 때만 누르시고요. 만약에 무료 눌렀다 그러면 저장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럼 아니요 하고 계속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리 보기 보겠습니다. 상단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고요. 정식 신고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2페이지로 작성이 됐죠. 신고서하고 똑같아요. 종이 신고서 4쪽 중 1쪽. 그 다음에 2페이지 4쪽 중 2페이지 이렇게 다음 페이지 누르면 나오거든요. 4쪽 중 2페이지로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 3쪽이라고 나오고 예. 보시면 상단에 가운데 사이에 끼어있는 거 뭡니까? 그러면은 그 설명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장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장만 보여주고 있고 프로그램에서는 설명서는 예, 인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국세청에서 서식 다운받아서 본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인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지 마시고요.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입력하시오. 2기 확정신고서 입력한다면 그 자료 10월부터 12월 거죠? 예. 자, 밑에 내용은 똑같네요. 1번하고. 첫 번째, 예정신고 누락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 내용은 신고서 번호 몇 번하고 몇 번에 드는 거요? 7번하고 12번에. 이렇게 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기 확정신고 사항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0월부터 12월에 물건 사고 판 거죠? 예, 그거 해당되는 자리에다 넣어달라는 말입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고요. 10월부터 12월을 칩니다. 해당 사항에 맞춰서 넣어보겠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부는 7번하고 12번인데 매출 누락은 7번, 매입 누락은 12번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자, 표지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포함해서 5,500.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럼 몇 번에다 넣으면 되냐면요. 오른쪽. 매출이니까 오른쪽 2페이지 신고서 2페이지 매출에 33번이죠. 물건 판 거 과세분은 세금계산서고 기타로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33번. 신용카드이므로. 여기에다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므로 5,000만 원만 넣어요. 그리고 부가세 500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만 발행한 거고 따라서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19번에 넣으라고 되어 있죠. 예. 예정신고 누락분도 19번에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했으니까 공제를 받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겁니다. 공급대가로 5,500을. 단 법인은 공제 안 해준다고 했으니까 입력하지 않고 개인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1.3% 또는 곱하기 2.6% 해서 입력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사 등록을 하실 때 개인으로 이렇게 등록하게 된다면 이 자리를 갖다 입력할 수 있게 해줘요. 예. 지금 법인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력하지 말라고.
따라서 7번 거 첫 번째 한번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품을 직수출하고 받은 외화입금 증명서, 공급가액 2천만 원. 예정신고 누락부님이 주의하세요. 그래서 7번 자리 얻어야 됩니다. 영세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아니니까 35번 자리. 이 자리에다가 금액을 2천만 원 입력합니다. 이거 보고 6보다 느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넣으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부서 2000cc 승용차 공급가액 2000, 부가세 200만원, 세금계산서 매입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cc 승용차는 공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신고는 해야 되고요. 매입 쪽으로 갑니다. 12번인데요. 오른쪽에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37번 자리에다가 2천만원에 부가세 200을 입력합니다. 부가세가 자동으로 안 나오므로 200만원까지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공제가 안 되는 것이므로 공제 안 될 때, 공제 안 될 때 16번에 넣는다고 배웠죠. 그래서 1페이지 16번, 그러니까 왼쪽에 16번 누르고 49번 자리에다가 그대로 2000에 200을 넣어줍니다. 예전 신고 시 누락분도 공제가 안 되는 거라면 16번에다 넣는 겁니다. 16번 하나밖에 없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넣는 자리가. 그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출과 매입 예정신고 누락번호 이제 다 넣었고요. 2기, 제2기 확정신고사항, 즉 확정신고할 때 들어갈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상으로 팔고 그 판 공급식에 맞춰서 부가세 국가한테 30만원 냈다는 말이요. 그 냈는데 거래처가 이제 파산돼서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제 대손이 확정된 거죠. 자,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그 서류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제출하면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받고 싶다면, 이거 안 하면은 신고서 작성 안 하고 서류 제출 안 하면 안 해줘요. 원칙상 받고 싶다면 부가세 이 30만원을 몇 번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냐면 8번. 8번에다가 8번이 매출 세액 쓰는 자리다 보니까요, 음수로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로 30만원을 쳐서 넣는 거예요. 30만원 매출 세액에서 안 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낼 것이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매출액이 있다고 그랬죠? 예, 3천만원의 부가세 별도 1번입니다. 300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사업상 증여가 있다. 제품, 시가 100만원. 이게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4번이죠? 여기다 100만원.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 40이 있다. 그 21번이죠? 21번에 그 자리에다가, 예, 40. 해당되는 자리에다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다라고 그런 거, 예, 18번. 18번, 오른쪽에다 넣는 거죠? 53번에 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예, 저장 누르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가산세 없이 해당되는 자료를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번에 가산세가 들어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겁니다. 자, 세무 의뢰 계속 할 겁니다. 다음은 제1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해당 란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반영하여 확정 신고 시에 가산 신고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 매출처리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누락된 자료이고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미납일수는 91일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표 입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미납일수는 뭐냐면 납부불성시 가산한테 쓰는 거예요. 91일. 91일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밑에 있는 모든 내용 예정신고 시에 누락된 거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1기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4월 25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부터 계산한 거예요. 4월 26일부터 4월 26일부터 4월 26일부터 4월 26일부터 91일 만에 신고했다. 그러니까 91일만 계산해보면 7월 25일입니다. 이날 신고한 거다 이거죠. 7월 25일 이 계산했더니 이게 얼마냐면 91일이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어디다 놓으셔야 되냐면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넣어야 돼요? 예정신고 누락된 자료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은 몇 번? 7번. 매입은 몇 번? 12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지문에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예, 그런 건 작성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명서 작성하라고 하면 2번처럼 나와요. 과세표준 명세도 포함해서 작성하시오. 시험 문제 낼 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구가 없으면 과세표준을 생략하시는 겁니다. 시험 문제 풀 때.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예정신고 누락된 거니까 1월부터 3월에 판 자료고요. 그거 일기 확정신고할 때 반영한다고 그랬으므로 부가세 신고서 이 자리에 4월부터 6월 이렇게 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해당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00, 부가가치세 70.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했으나 국세청장의 발급 명세는 미전송했다. 그럼 일단은 누락을 했으니까 입력을 할 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이므로 몇 번이나 넣어야 되냐면, 매출 쪽에 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자리 32번에 넣는 거죠. 그래서 32번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되냐면 700에 70. 70을 자동으로 나온 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산세 뭐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잘 발급했대요. 근데 국세청장에게 발급 명세만 미전송했으니까 미전송 가산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고할 때 누락했다고 그랬으므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안 했으니까 세금도 납부 안 했겠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들어가요. 그래서 가산세가 몇개 들어가냐면 3개. 3개. 3개가 뭐뭐뭐다? 3개가 미전송,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세개 들어갑니다. 옆에다 써놓으시면 좋아요. 옆에다 이렇게 세 개를. 예. 그다음 원재료 매입하고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1매가 있다. 300만 원의 부가세 30. 매입에는 누락했을 때 가산세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돌려줘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가산세 붙일 수 없죠. 근데 매출은 국가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가산세 붙이는 거고. 그러면 이거 빨리 신고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몇 번이나 넣는 거냐면 매입의 누락은 12번입니다. 예정신고 누락은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37번 자리. 37번 자리에다가 300에 30을 쳐서 넣어야 돼요. 300에 30을 쳐서 넣어야 됩니다. 부가세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니까 쳐서 넣으셔야 돼요. 두 번째 거는 가산세 없음. 세 번째, 대표회사가 제품을 무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래가 있다. 제품 만들 때 원가는 150인데 시가는 200만 원짜리다. 이렇게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이거 간주 공급에 개인적 공급이잖아요.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하는 거고 시가로 신고하라고 돼 있죠. 제품 만든 것과 관계돼서 국가는 부가세를 다 공제 환급해 줬는데 그 이유가 세금을 팔아서 세금을 내겠다는 전제하에 준 건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써버렸으니까 이걸 국가가 받고 싶어서 판 걸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으로 봄, 얘가 간주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 대상입니다.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세금계산서 안에다 넣으면 안 되겠죠. 그 매입 쪽에, 아, 그 매출 쪽에 기타란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3번 자리에 시가로 신고하라고 돼 있으므로 시가로 부가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실제 팔면 200만 원을 파는 거니까 200에 20 이렇게 쳐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간주 공급, 재화의 간주 공급, 가로열고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제품을 배출하고 발급한 영수 전자세금계산서가 한 건이 있다라고 돼 있고요. 아, 참고로 이세 번째 거 가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 세 번째 거 뭐가 나오냐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그냥 물건 준 거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과산세는 없고, 2개가 적용됩니다.
이거 신고해야 되므로 신고 불성실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납부도 해야 되는데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이게 두 개가 적용되는 거죠. 이따 가산세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가산세.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영수일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이 있다. 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을 잘했는데 국세청이 전송을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영세율이니까 영세 쪽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매출 누락한 거니까 예, 세금계산서란에 34번에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넣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가산세 뭐뭐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이 가산세 들어가죠. 일단은 전송을 안 했으니까 미전송 가산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를 안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누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누락. 신고를 안 했으므로 신고 부성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세는 원래 부가세가 없으므로 납부 부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상 신고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락한 거에 대해서도 원래 세금 안 낸 거니까 납부 부성실 가산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 신고 안 하나 원래 납부는 안 하는 것이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근데 영세는요, 예,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 세액으로 하는 건데, 영세는 세액이 없으니까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리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 이 자리입니다.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영세는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이 세액으로 계산하는 건데, 얘는 세액으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고국가액으로 예, 계산해서 예, 가산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다 입력을 끝났어요. 시험 보실 때 여기까지 입력하면 일단 점수를 드립니다. 입력 점수를 드려요. 예.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도 입력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에 가산세를 넣으면 또 가산세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가산세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입력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산세는 25번 자리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세액자리 오른쪽으로 옵니다. 예, 똑같은 내용은 같이 넣어야 되므로 미전송이 같이 있죠? 예, 미전송. 자, 미전송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공급가액 1%. 그래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이고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 말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전송이라고 나오면은 과세기간 말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미전송, 줄여서 미전송이라고 그래요. 전자세금 발급 명세 미전송인데, 이 미전송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세 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원래 전송은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돼요. 재화를 공급했으면. 그때 만약에 하지 못하고 과세 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는 했다 그러면 지연 전송. 그러지 않으면 하지 못했다면 미전송입니다. 그래서 미전송이라는 말 뜻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앞부분을 좀 보셔가지고. 미전송은 공급가액이니까 지금 공급가액을 써야 되는데 미전송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으므로 두 개를 합산해서 써야 돼요. 여기 700하고 그 다음에 미전송 지금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여기 500. 이 두 개를 더합니다. 700에다 500 더하면은 이게 얼마가 돼요? 그렇죠. 1200. 1200을 여기다 넣어요. 미전송 단에 1200 이렇게 넣어주면 1% 들어갑니다. 가산세가 1%니까 자동으로 부분 계산했습니다. 이 퍼센트 나온 건 자동으로 하고요. 퍼센트가 없는 거 이게 뒤쪽 나온 거는 자동으로 못합니다. 예. 이게 뒤쪽은 뭐냐면 그 신고서 뒷페이지 그 설명서 나온 걸 말해요. 프로그램에서 이 뒤쪽을 보고 싶으면 작성 방법 켜기 보면은 그 뒤쪽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뒤쪽 자리에다 놓고 작성 방법 켜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서를 볼 수 있어요. 작성 방법 표기하고 없애고 싶으면 가리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미전송 가산세 처리했으니까 이제 신고 부성실 해야 되겠죠. 신고 부성실. 신고 부성실의 마지막은
마지막 거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발생 시일인가 같이 합칠 수 없어요. 영세는 따로 자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합치는 거죠, 두 개. 신고 발생 시일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누락했으니까 과소 신고한 거죠. 과소 신고세액 또는 공제를 더 많이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초과 환급세 이렇게 말해요. 과소 신고세액은 적게 신고한 걸 말하고 누락분이 매출 매입이 다 있으면 이렇게 빼서 계산하는 겁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이 세액을 과소 신고세액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매입이 없다면 매출세액이겠죠. 적게 신고한 거. 만약에 매입이 있다면 매입은 국가가 빼줘야 되니까 누락분에 혹시 매입이 있다면 매입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매입까지 원래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걸 과소신고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락분에 매입이 있다는 거 잘 보세요. 예, 이럴 때 매입자료 좀 쓰게 됩니다. 그 매출세액 확인해보면 세액이 있는 것만 봐야 되니까 70, 그 다음에 여기 20이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90. 90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 30을 빼요. 그러면 얼마가 됐다? 60이 됐다. 60.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곱하기 아무 말 없으면 이게 일반이거든요. 즉 부정행위가 부정행위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일반입니다. 10%. 10%. 91일 만에 신고했으니까 6개월 내에 신고한 거죠? 6개월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60만원의 10%는 6만원이고 6만원의 절반을 하게 된다면 3만원이 되겠죠. 가산세 3만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69번에다 쓰는 거고요. 60만원입니다. 옆에 넣어야 될 금액은 3만원이에요. 60만원의 10%는 6만원이고 6만원의 절반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신고부성실 가산세 2개 적용한 겁니다. 2개. 그럼 납부부성실이 있죠? 납부불성실, 과소 납부세액이잖아요. 신고 대신 납부로 바꾸는 것이므로 과소 납부세액. 똑같겠죠, 금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니까. 예. 신고 이만큼 세액 조금 있고 납부도 이만큼 조금한 거니까. 그래서 69번 자리하고 71번 자리는 금액이 항상 같아야 돼요. 이렇게 미리 알아두시면 입력할 때 편합니다. 두 번 입력하면 되니까 이렇게. 납부부성시 71번 자리입니다. 가산세가 어떻게 되죠 이게? 가산세가 하루당 만분의 3, 0.03%. 며칠 만에 신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미납일수 9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기 써야 될 겁니다. 계산기 쓰시면 16,380 이렇게 나와요. 이 금액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16,380. 계산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계산하려면 계산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 쪽에 미존성 가산세 적용했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부성시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영세는 세액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다 넣을 수 없고요. 신고부성시에다 넣을 수 없고 영세율 과세표준에다 넣는다고 그랬죠? 신고부성시를 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영세는 세액이 없으니까 공급가액 과세표준이 곧 공급가액이잖아요. 공급가액으로 부성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영세 공급가액을 확인해보면 누락된 게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을 넣습니다. 이 가산세가 이렇게 됩니다. 과세표준, 즉 이퀄 공급가액에 곱하기 0.5%. 6개월 후에 신고하면 감면 똑같아요. 신고부성실이니까. 50%. 91일 만에 했으니까 6개월 후에 신고한 거죠. 이 프로그램에서 공급가액을 넣었더니 0.5%까지 계산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며칠 만에 신고한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 다음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넣으시고 25,000원 나오면 절반 나누기 2를 하셔야 돼요. 12,500원. 이렇게 하면 가산세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지 자료를 더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